허태민의 훈입니다. 꼬르입니다. 오늘 할 건 무엇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나이 맞추기 도전을 해볼 거예요. 오, 외국인 얼굴? 저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보면 대충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쵸. 그리고 동양인도 거의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가끔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나이였어? 궁금할 놀랐을 때가 있어요. 말루마 같은 경우는 저보다 동생일 줄 몰랐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각자가 알고 있는 외국인 다섯 명의 사진을 준비해서 서로 보여주고 나이를 누가 더 많이 맞추나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가위가위보에서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오빠한테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만약에 사람이 서른 살인데 스물아홉이나 서른한 살이라 그러면 거의 맞춘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두 살까지 가. 두 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긴 사람한테는 상품 뭐? 현금이 없어서 만 원빵은 안 되고 내일 커피 사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콜. 렛츠고! 고! 제 첫 번째 보여줄 사람은 이분입니다. 누구지? 가수인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내가 리액션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모르면 좀 그렇긴 하다. 아, 저희가 한 적은 없죠. 아, 그래? 아주 유명한 래퍼십니다. 28? 오. 44살이에요. 진짜? 네, 에미넴 씨. 아, 에미넴. 네. 에미넴 씨예요. 아, 나 에미넴 좋아했었는데. 사실 외국인들 얼굴 저 구별 잘 못하거든요. 아. 근데 에미넴은 알고 있거든요. 44살이더라고. 아, 에미넴이었구나. 아, 저 랩을 되게 좋아해서 에미넴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고 아, 이럴 수가. 어쨌든 와, 너무 많이 찔려버렸어. 그래도 좋은 거죠, 얘. 에미넴 씨 부러워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빠가 아는 분이죠. 내가 아는 분이라고? 누구야? 아니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니타예요. 아, 아니타야? 오빠가 아니타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해서 가져왔어요. 아니타가 나이가 어머나 많진 않을 것 같고 25? 비슷하다. 몇 살? 24살이요. 오, 그럼 맞추구나. 저보다 동생이에요. 오, 24살이면 와, 93년생? 네. 와, 아, 근데 애기죠? 오, 아니타 멋있어요. 그래도 맞췄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살까지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쁘다. 이쁘게 생겼죠? 보통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 사진에서는 한 가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려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눈? 아, 그건 비밀이야. 아, 어떤 분 같아요? 배우? 가수? 배우? 가수. 가수? 어렵다. 아, 이거 시간초 제한 좀 줘야겠어. 21살? 21살? 오, 어리게 보시네. 26살이었습니다. 아. 5살이나 아래로 보셨어요. 굉장히 이쁘시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외국인들한테 약간 성숙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이 이렇게 위로 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래로 내리네요. 그죠? 다음 사진은 이거는 남자분이신데 수염이 입고 업고의 차이가 커요. 수염이 업고고 이게 입고예요. 이게 보시는 냄디나. 45살? 45살? 오. 왜? 그래, 사과하세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우리 톰 하디 씨는 39살입니다. 아, 39살? 39살. 이 수염 때문에 그렇죠? 수염이 외국 남자들은 수염을 정말 잘 길잖아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39살.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은 정말 오, 이분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 오, 과연 얼마나 많을까? 43? 오, 되게 좀 비슷하게 맞추네요. 생각보다 47살이요. 와, 동안이시다.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 제니퍼 로페즈라고 가수인데, 미국의 가수인데 가수인데
아니 2017년 사진을 찾아보니까 너무 젊더라고요. 그래서 짱인 것 같아. 와 멋있네요. 아 아깝다. 그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아까처럼. 아 그래 한 개 맞춘 건가? 한 개. 아 저기 두 아 한 개 맞췄네. 한 개 맞췄어요. 아 이제 아니타랑 맞췄습니다. 오빠가 커피를 살 타이밍. 야 브라질 사랑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왜 얼마나 뭘 준비했길래? 자 첫 번째입니다. 뭐지? 러시아 가수죠? 아주 쉬운 문제야. 이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어. 젊은 보이기도 하고 가수네요. 그러면 가수는 러시아인. 28? 땡. 러시아요? 38. 38? 어. 10살 차이. 이분한테 좋은 거죠. 의외로 나이가 많아요. 70. 다음 거는 맞추실 거. 완전 좀 더 2017년 사진이에요? 응. 와. 근데 옛날 사진은 완전 동안이야. 와. 장난 아니다. 어렵다. 어. 두 번째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짠.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아르헨티나 분이죠? 은근히 젊을 것 같기도 하고. 오. 30? 30? 응. 땡! 왜요? 39. 왜요? 약간, 와, 이거 좀. 79년, 아, 78년생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져오셨어요? 와, 아니, 쉬워. 뒤로 가면. 쉬운 거예요? 어. 자, 여러분, 뭐,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문제였고, 이제 좀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잉글랜드 축구 선수예요. 아, 이러면 내가 모르지. 그 축구 선수는 젊잖아요, 대부분. 아닌가? 뭐 가끔씩 미우라 같이 50세 넘었는데 뛰는 사람도 있지. 50세가 넘는데 축구 선수는? 일본에. 아, 정말요? 아, 대단한 사람이지. 축구 선수가 30 넘어서도 할 수 있나? 저번에 오빠가 못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저 말한 적 없어. 저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좀 젊게 봐야겠어. 32? 왜? 젊다. 아 진짜요? 32이에요 딱? 85년생 32. 와 대박이다. 이걸 맞출 줄 몰랐어요. 와. 아, 좀 젊게 봐야지 32 했는데.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이거는 최근 사진을 구할 수 없어서 아마 2010년 사진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래서 근데 사진이 또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 맞추면 맞는 걸로 인정. 아, 둘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나이로. 제가 둘 다 맞췄어요. 저희 동양인이잖아요. 왼쪽은 류샤오칭, 오른쪽은 파닝즈. 유명한 배우시죠. 왠지 동양인을 이렇게 갖고 온 거면 나이가 많은데 동안이란 얘기일 거야. 그렇지? 세상에는 함정이 정말 많아. 왠지 동안 연예인 쳐서 나온 듯한 사진이야. 자, 그러면은 이분은 되게 나이를 높게 잡을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고 있는 분들. 39, 42. 땡! 아, 다 틀렸어요? 그러면요. 왼쪽은 55. 아, 오른쪽은 61. 아, 말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어떡해. 정말. 세상에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높게 봐도 30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세상에 55년생, 49년생. 이건 좀 충격적이다. 정말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이다. 저도 사실 쇼킹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이 선수는 3년 전 사진인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전? 그래서 그 3년 전 나이 기준으로 맞추면 돼요. 3년 전? 이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죠. 하나, 둘, 셋. 난 모르잖아요. 축구 선수 유명해봤자. 카메론 축구 선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고,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젊을 것 같이 생겼다. 은근히 좀 애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23 정도 보. 23? 기회를 한 번 더 줄까? 27. 아, 한 번 되죠? 근데 우리 한 번씩 맞췄으니까 이거 나 너무 기회를 주면 또 맞추면 안 되니까. 자, 나 결정하세요. 33! 33? 어. 땡! 몇이에요? 18. 아,
그럼 21랑 비슷하잖아. 23살인가. 23도 틀렸죠. 18살. 아, 근데 눈이 약간 애 같아요. 응. 눈주름도 전혀 없고. 그래서 나는 한 20몇 살인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결국에 한 개씩밖에 못 맞췄네. 그리고 저는 다들 못 맞출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 명씩은 어떻게 맞췄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타 노래들을 두 번이나 리액션을 하고 또 아니타를 정말 좋아하는데 나이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여튼 뭐 재밌는데 뭐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소재를 통해서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근데 생각보다. 훈타민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